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일 저렴한 안보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예를 들어 빅5죠. 삼성, 현대, DB, 메리츠, KB가 안보험 2만원이라고 한다면 요 회사 상품은 8천원밖에 안 되는 제일 저렴한 안보험입니다. 비행시형이면서 갱신형 같은 보험료로 거기다 암 진단 시 무한으로 계속 암 진단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품인지 저 보험안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아! 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구 과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암 진단금이 업계에서 제일 저렴하고요. 저렴한 게 1, 2천 원 차이가 아니에요. 몇만 원 차이고요. 더군다나 암 진단 시 계속해서 무한으로 반복해서 지급되는 계속 안보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정보가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훈구화재고요. 훈구화재 아무래도 브랜드가 타사에 비해서 좀 딸리고 그렇긴 하지만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도 워낙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훈구화재가 아무래도 좀 지급 여력 비율도 좀 딸리고 그리고 보험 지급 면에서 좀 타사에 비해서 좀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훈구화재가 타사처럼 보험금 지급 여력 비중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에도 하루 이틀, 2, 3일 안에 타사 빅5죠. 여기랑 거의 맞먹지 않을 정도 보험금이 깔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가성비 대비 보장 한도를 높게 이제 가져가시기 원하신다면 훈구화재로 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훈구화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맘 편한 자녀 사랑보험과 그리고 암 무서우류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병보험은 많이 알고 있으나 아무래도 훈구화재는 간병보험이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 회사마다 장단점, 좋은 부분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맘 편한 자녀보험은요. 무해지 환급형 판매 중이고 7월, 8월 중에 무해지로 가격도 환급률도 좋은 훈구화재 어린이 보험을 훈구화재에 좀 많이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어린이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이나 메리츠, KB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잖아요. 요즘엔 농협손해보험도 많이 가입하고요. 근데 태아 보험은 그렇다 쳐도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이죠. 2, 30대 사이에 이제 어린이 보험을 가져가기 좀 원하신다면 이 훈구화재 맘 편한 자녀 사랑보험으로 비교해서 가입하셔도 절대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또 하나는 암 무서우류 플랜인데요. 연계부터도 저렴하고요. 손해율에 따른 판매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도 제가 암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맘 편한 자녀 사랑보험입니다. 일단 보험사는 9월부터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중단될 것 같아요. 대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금 분주하고요. 아무래도 민원 증가에 상품 폐지가 검토하고 있고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일단은 팔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완전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건 납입 완료 시점에서 일단 납입 완료 시점에 전에는 해지하면 환급금이 0%잖아요.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그런데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는 거의 환급률이 120%, 130% 되기 때문에 100% 이하로 축소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중단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무해지 환급형의 상품의 문제점이 있어요. 납입 후 해지 환급이 납입 보험료 초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100% 미만으로 다운시키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제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래도 10년 유지율은 10%채 안 돼요. 건강보험이요. 손해보험 통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온 지가 2, 3년 되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전에 해지해서 환급률이 0%라고 하면 민원이 엄청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에도 해지 환급이 발생을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3부 개정의 반향은요. 납입 후 해지 환급률을 축소하고 납입 기간 중 해지 환급률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험료 및 환급률 비교는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남자 30세 남자 상해 급수 1급일 때요.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상해 후유장애 기본 계약이죠. 질병 후유장애 100만 원만 넣고요.
암 진단 시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1천만 원씩, 뇌혈관 수술비 10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1천만 원. 이렇게 쓰세요. 홍구화재가 보험료가 77,291원이에요. H화재는 10만 원 돈이고 K사는 10만 원 돈인데요. 환급률은 20년 납 했을 때 120%가 되고요. 30년 납 135%가 됩니다. 근데 130년 납은 아무래도 좀 엄청 길죠, 기간이. 그래서 20년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40년, 50년에도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20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사랑 K사 보면요, 환급률 자체도 엄청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구화재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옛날 보험이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전에는 이제 유사암이 뭐 5천만 원 가입했으면 뭐 소외감이죠. 유사암이 거의 20%, 10%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유사암이 뭐 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요,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천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는 납입 면제가 있는데요. 예전 보험은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그리고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시에도 50%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 보험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해지 환급률이 납입 완료 시에 100%가 초과돼도 환급이 됐어요. 근데 예전 보험은 뭐 10년, 20년 시에 해지했으면 당연히 100%가 미만 시에 환급이 되겠지만 20년 납입이 완료됐다 하시라도 100% 이상 초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진단금이나 유사암 이게 1:1 비중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네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 어린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과감히 해지하시고 지금 어린이보험으로 터닝하셔도 전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3월 8일날 가입한 행복 든든 맘 편한 자녀 사랑 보험이에요. 이제 가입 당시 15세 기준이었대. 이제 후유장애 80% 이상 미만 1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뇌졸중 뇌혈관이 1천만 원, 그리고 급성이나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 1:1 비중을 해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암 진단 시 2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 시 이제 400만 원이에요. 월 납입 보험료는 58,950원이에요. 납입 면제 사유는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인데요. 지금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는 현재 이제 현재 18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똑같아요. 왼쪽이랑 오른쪽 이제 후유장애 1억 똑같고요. 그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천천 그래서 복증해서 가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뇌졸중을 과감히 빼고요.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허혈성 심장질환도 예전에는 급성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협진증을 보장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2천만 원 가입을 하셔도 이제 보험료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58,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54,000원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암 진단금 2천만 원 똑같지만 예전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400만 원인데 지금은 1천만 원으로 더 증액돼서 600만 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도 예전에는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였는데 지금은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돼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환급률이 100% 초과 못했지만 지금은 해지 환급률이 121%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 보험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3, 4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보다 지금 보험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과감히 해지하시고 지금 보험으로 터닝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더더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신다고요? 자, 가입단 보험 말씀드릴게요. 상해랑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일단 5천만 원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1천만 원, 그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이거는 80% 미만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5천만 원 구성하시면요. 일단 일반형으로 하시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5세로 기준으로 때 비싸요. 15만 원에 12만 원인데요. 70% 무해지를 원하시면 10만 원, 그리고 9만 1천 원, 그리고 무해지 50%로 감액으로 원하시면 5세 기준으로 72,000원, 그 61,000원이에요. 물론 20세 기준으로도 90,000원, 78,000원이기 때문에 일반형이나 무해지 70%보다 50형으로 해도 저렴하게 가져가셔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금 타사랑 비교해드릴게요. 빅5죠. M사, HW,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DM,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회사 있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이제 보험사 여섯 가지네요. 보험사를 비교해 드리면요, 일단 93,000원, 13만 원, 10만 원, 85,000원, 106,000원, 77,000원이에요. 근데 당사 흥국화재는 얼마죠? 52,000원이에요. 그럼 타사에 비해서 정말 두배 아니면 2.5배까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 보장과 환급률 둘다 잡습니다. 당사 기준 2종으로 하시면 84,220원, 4종 하시면 52,636원입니다. 차액은 31,584원이에요. 보험료에서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31,000원을 584원을 이제 20년 나오면 240개월 계산하시면은 758만 원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이게 나중에 계속 유지하면 더 보장도 좋고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암 무서류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암 무서류 플랜은요, 훨씬 더 저렴해요. 타사 간편 보험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죠. 325 보험.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뭐암 기왕염자 있으신 분들은 325 보험을 해서 암 보험 많이 하는데요. 요 흥국화재 암 무서류 플랜은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일단 보험료면에서 말씀드릴게요. M사 같은 경우는 2만 원이고, 이제 D사 같은 경우는 18,000원, H사 같은 경우는 21,000원. 여기 제가 이니셜만 말씀드렸는데 뻔히 아시잖아요. 빅5. K사 같은 경우는 16,000원이에요. L사 같은 경우는 14,000원인데요. 암 무서류 플랜 하시면요, 흥국화재는 무려 8,600원이에요. 타사 대비 거의 두 배잖아요. 근데 이게 암 1,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하시면 보험료가 따따블로. 그럼 M사 같은 경우 5,000만 원일 때 보험료가 10만 원 나오는데, 여기 흥국화재 하시면 58에 사실 4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 4만 원 하시면 보험료가 거의 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유병자 무할증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서울의 플랜은 이 흥국화재는요, 일반 표지형이랑 똑같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타사의 325보험, 뭐 입원이나 수술 아니면 암 기왕염자가 아니면 325보험이라면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잖아요. 근데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무서류 그리고 일반형 암보험이기 때문에 할증이 안 돼서 그냥 적당히 일반형과 똑같이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 컨셉 자체는요. 그래서 적용 상품은요, 이제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람 통합보험, 이게 아무래도 흥국화재의 핵심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더 플러스 건강보험 1종부터 4종이고, 그리고 실손 플러스 암보험, 이게 무해지와 비갱신형, 그리고 갱신형 30년, 25년, 20년 날 비갱신형, 갱신형, 부위 암보험으로 해서 가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인수 기준은요, 고지사항은요, 기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고지마시면 가입이 되시고요, 인수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뇌동맥류, 부정맥, 갑상선 저하증, 뭐 통풍, 대상포진, 폐렴, 뇌수막염, 백내장, 녹내장, 황파병성, 마마병증, 그다음에 담낙결석,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힘드네요. 골절염자, 하지정맥 등 고지마셔도 그냥 할증 없이 무서류로 일반형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연령도 확대가 됐어요. 50세 이하, 60세, 70세는 최소 3회 3만 기본 담보 100만 원만 넣으시면 되고요.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1000만 원, 질병 후유장애 100만 원 고정이고요. 암 진단금은 50세 전에는 5천만 원까지 되고요. 60세 전에는 3천만 원, 70세 이하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리고 60세 전에는 유산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70세 이하는 30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재진단, 암진단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3,000, 2,000, 1,000에 대해서 나이마다 차등해서 가입이 되신다. 그 말기야 호스피스, 완화도 3,000, 2,000, 1,000. 이 노란색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암 수술비도 50세 전에는 400만 원, 60세 전에는 200만 원. 항암 치료도 50세 전에는 300만 원, 그리고 60세, 70세는 2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암 직접 입원 일당도 5만 원, 3만 원, 만 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자, 행다가 통합보험은요, 암 무서류 플랜입니다. 그리고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요, 50세나 60세에 상해 사망 1억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1000만 원, 암 진단비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며 유사암이 1000만 원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300만 원, 그리고 60세 전에는 200만 원, 암 수술비도 400만 원, 200만 원, 암 수술비도 400만 원, 200만 원, 암 직접 입원 일당도 50세 전에는 5만 원, 60세 이하는 3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 5만 6천 원이고요. 밑에 보시 여자는 4만 5천 원이에요. 50세는 7만 1천 원, 50세 여자분은 4만 7천 원, 60세는 8만 2천 원,
여자분은 4만 5천 원.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진짜 그 여기 훈구가지는 거의 절반 정도 정말 다운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든든한 간편 건강보험은요, 2대 질환 플레이인데요. 뇌졸중 1000만 원, 뇌혈가 500만 원,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혈성심장질환 500만 원에서요, 밑에 짜잘한 책에 넣어두요. 50세 기준으로 남자는 6만 5천 원이면 되시고요. 여자는 4만 6천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다. 근데 60세 이상은 7월 7일까지, 7월 7일이면 오늘까지네요. 판매가 종료돼요. 60세 이상은. 그 전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면 7월 7일 지난 다음에 보신 분들은 60세 이하만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훈구화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녀보험은 일단은 기존의 라이나 생명,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전에 판매했던 이제 KB 손해보험이 표적 항암 치료비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저 또한 만원대, 2만원대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이 컨셉은 뭐냐면, 암진단금 넣으시고, 밑에 보시면 표적 항암 치료죠. 기존에는 화학 치료에서 모든 세포를 죽이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은 표적으로 암세포만 죽이는 컨셉으로 1년에 비급여 부분만 거의 유방암은 7천만, 8천만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표적 항암 치료비로 이 담보를 가입하시면 표적 항암 1회만 받아도 일심으로 5천만 원 나가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실비와 함께 표적 항암 치료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매우 저렴했어요. 남자는 20대 14,000원, 30세 26,000원, 40세 뭐 54,000원 이런 컨셉으로 저 또한 그렇고요. KB손해보험에서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럼 재진 다음은 같이 가져가도 되나요?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표적 항암은 검진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재발이나 전이나 원발보다 이 잔여암, 그러니까 잔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진암 지급 사유는요.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재발암,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이 진단이 확정된 경우 그 후에 매년 1년마다 암이 잔존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해 줍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가 되고요. 단 세트 판매예요. 재진다 암 진단금은 1년짜리고요. 점진적인 치료를 통해 1년 후에 잔여암을 통해서 보장이 됩니다. 항암 기간을 길게 간 만큼 매년 보장이 되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은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재진다 암 실속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상해 후유장애는 예, 30년, 그리고 밑에 보시면 80% 이상, 예, 30년 납, 예, 갱신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일반 기본 계약이 1억, 밑에 1000만원, 그리고 암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재진단금 1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남자 40세 기준으로 2만원밖에 안 돼요. 여성분도 그렇고요. 50대는 남자는 43,000원, 여자는 27,000원. 여성분은 69,000원, 60세 기준으로, 그리고 여자는 26,000원. 매우 저렴하죠. 60대도 여성분이요. 근데 업계 누적 예외는 재진다음은 업셀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진다음이 3천만 원었을 때 남자 40대 기준으로 3만 9천 원이고요. 50대는 6만 원, 60대 이상은 9만 원이에요. 여자분은 3만 4천 원, 5만 원, 2만 8천 원. 와, 이건 좀 남자로서 억울한데 60대 이상은 정말 따따블이네요. 보험료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진다음은 3천만 원 있으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매년 만약에 3년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잔여암 여기 보시면 잔여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은 그 표적항암을 받으면 이제 일시금으로 5천만 원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훈구화제 같은 경우는요. 잔여가 있으면 잔여암이 있으면요. 매년 3천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훈구화제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없잖아요. 이 특약이 없는데 여기서 잔여암이 매년 무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3년간 뭐 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매년 3천만 원씩 이야, 3년간 후보하는데요. 무한 리필 암진단 프로젝트 최초로 국내 최초로 나왔어요. 항암이나 약물이나 수술 모두 선진단으로 따라오는 옵션일 뿐 중요한 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꾸준히 지켜줄 암진단금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드렸는데요. 암진단금 제대로 준비하면 또 다가도 두렵지 않아요. 국내 모든 보험사가요. 최초 1회만 암진단금이 나가고요. 예전에 현대상에서 베타적 사용권에서 계속 암진단금이 주는 계속 암진단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이 2차 암에도 암진단금을 주는데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일반 암진단금이 1,000만 원이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주는 암보험 아니면 2차 써 암진단금은요 2만 원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 걸려도 암보험이 쉽는데 2차까지 걸리면 솔직히 뭐 보험료도 비싸고 거의 첫 번째가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두 번째보다요. 물론 암 한번 걸리면요 잔여암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흥국화 뒤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보험료는 다운시키고요. 계속 잔여암이 발생이 돼도 무한해서 반복해서 지급을 해주는 암보험이 나왔다는 거죠. 보험료는 물론 저렴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흥국화제 같은 경우는요, 1년에 3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뭐 HW나 K사, D사, M사 같은 경우는요, 2년마다 그리고 M사만 1년마다 지급을 해줘요. 근데 가입한도는 이제 적고 보험료는 비싸는 거죠. 근데 흥국화제는 3천만 원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암이죠. 원발암, 같은 부위 재발암, 다른 부위 전이암, 아직 남아있는 잔여암. 이 잔여암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흥국화제는 매년 계속 보장을 해줘요. 1년마다 지나도요. 그렇기 때문에 40세 기준으로 100만원 기본계약 넣고요. 재진다 3천만원이면요. 이제 50세는 2천만원이고 60세는 1천만원이에요. 그 여자 나이 이제 40세 기준으로 34,000원, 남자는 37,000원, 50세는 34,000원, 50세 남자분은 58,000원, 60세는 15,000원, 남자분은 47,000원인데요. 이렇게 하면 흥국은 암보장이 매년 항암치료 받든 검진을 받든 잔여암이 남아있으면 3천만원을 매년 지급해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으로 평생이요. 암이 아직까지 몸에 잔여가 되어있으면. 근데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뭐 의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같은 경우는 제거해도 계속 잔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와 같이 완치 판정을 못 받잖아요. 계속 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흥국화제가 있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간 항암치료를 받았어요. 예전에 말고 지금 표적치료예요. 그러면은 KB손해보험은 5천만원 지금 때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년에 예를 들어서 아직 완치가 안 되고 또 항암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표적암으로 5천만원 소멸됐으면 나머지 사비로 자기가 내셔야 되는데 흥국화제는 매년 잔여암이 1년으로 갱신돼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잔여암이 생기면 올해 3천만원, 내년에 또 항암치료 받는다. 그 3천만원, 내 후년에 또 항암치료 받으면 3천만원 무한 리필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우 좋죠.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그래서 흥국화제 저 또한 가입을 할 거고요. 저희 가족도 제가 한번 오늘 설계해서 가입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알아가지고 오늘 이제 급히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자, 어떠세요? 흥국화제 암보험 매우 좋죠.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요. 타사보다 거의 절반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병자 암보험으로 값비싸게 유지하지 마시고요. 좀 저렴하고 실수 있게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시고, 그 또 하나 컨셉은 일단은 암보험 외에 이제 재진담이죠. 재진담이 타사보다 더 저렴하고 1년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항암치료를 받으면 매년 무한으로 잔여암이 진단을 받으며 계속 무한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흥국화제 암보험 하나 있으셔도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흥국화제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